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너 스포츠 선수도 아니면서 너가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스포츠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회사 스파링크 대표 정정권입니다. 운동을 또 워낙 좋아하고 결과가 좋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죠. 그 당시 운동을 한다고 하면 공부 못한 애들이 운동한다? 또 워낙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냐?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보고 느끼고 잘하는 그 환경 속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거의 전부였고 체육 선생님 말이 전부였기 때문에 체육학과를 가야 되겠다.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떠한 트레이닝을 받고 어떠한 재활을 받아야 될지 스포츠를 전공하고 나가서 뭘 하지? 아, 트레이너 할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일을 할까? 모든 일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구조지만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 선수들은 오로지 이제 운동을 보고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스포츠가 더욱 가혹하다? 실질적으로 SNS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에서 많이 소통은 되고 있지만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소통해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전공하고 밖에 나와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SNS를 만들어 보자. 멘토 그룹하고 스포츠 전문가 그룹, 꿈나무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해 주고자 했었던 거죠. 우선 1차적으로 영양, 재활, 멘탈, 은퇴한 선수들, 현역 선수, 지도자 분들까지 초대를 우선 했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를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처음에 SNS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러 갔을 때는 그 누구보다 아, 좋은 SNS가 될 것 같다. 나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상 초대를 다 해놓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꿈나무 선수들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와주기 싫어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계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죠? 또 그리고 워낙 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일까지 내가 할 수 있겠냐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위에 랭킹 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 글 한마디가 나중에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답을 달아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조금 어렵겠다. 그 얘기를 듣고 밖에 나와서 아, 짜증난다. 누구 때문에 그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타산업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일자리에 대한 피라미드 구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구조, 물론 바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누군가가 만들어놨으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그 스포츠 SNS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가장 고민이 은퇴 후의 삶이었습니다. 아, 그들의 문제가 단순히 운동 시절에만 있지 않고 은퇴 후 삶에 엄청 큰 포커싱이 돼 있구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죠. 은퇴 선수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 무직자는 한 40% 정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저조차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선수들 걱정까지 하겠습니까? 그걸 누군가는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운동 기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남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공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을 만들자. 모든 것들을 이 판에서 놀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스포츠판을 만들게 됐죠. 저희가 조금 빨랐을 수도 있는데 비대면으로 스포츠를 뭔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촉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비대면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처음에 이제 스트레칭 수업부터 요가, 필라테스, 복싱, 댄스 비대면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은 거예요. 이걸 플랫폼으로 만들까 하는 찰나에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비대면 훈련을 한다고 체조협회, 수영연맹, 레슬링협회, 그 다음에 다른 협회들도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훈련들을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서 유명한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따라서 하게 되면 코치 감독님들의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도가 의외로 높았었습니다. 이거 비대면으로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해서 휘슬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 진행하면서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너 스포츠 선수도 아니면서 너가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핸드볼 선수를 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육상 선수 하다가 창 던지기 했었습니다.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그들의 고민이 은퇴 후에 삶이 제일 컸었고 축구 선수였는데 수학 선생님을 해라 이런 건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운동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잠재적인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분들은 스포츠 전문가에 대한 포커싱을 하지 말아라. 유저들 입장을 생각해라. 스포츠판에 두 개의 기능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스포츠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능, 하나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기능. 내가 생활체육인으로서 이만한 가치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가격대가 그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내가 국가대표까지 해봤었고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해봤어. 10년, 20년 동안의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뺀 거죠. 그래서 검증된 절차가 달라야 되고 경력 이력들을 객관화하고 정형화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스포츠인들과 관계하면서 아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있구나, 이 일을 계속 해가구나,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인정해주고 다시 찾아주고 스포츠인들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은퇴 선수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쌓여서 모든 국민들이 1인 1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